자, 이 그림은요, 요술램프예요. 처음에는 숨은 그림 찾기라고 이름 붙이려고 했어요. 왜냐면 이게 바탕이 막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있는데다 제가 금줄로 이렇게 금색으로 표현을 해서 이게 얼핏 보면 멀리서 보면 안 보이는데 이 그림의 묘미는 가까이 봐야 돼. 가까이 보면 모든 색을 다 넣었어요. 밑에 뿌린 게 색이 엄청 많이 뿌렸어요. 별별 색을 다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손가락으로 이걸 전부 휘저어서 약간 신비로운 느낌이 나요. 바탕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게 마법 같은 느낌이 나게 만들었어. 그런데 뭐 온갖 색이 다 들었어요. 조그만 공간 안에. 그러면서 또 이걸 다 손가락으로 저어서 문양을 만들었어요. 마치 명품에 나오는 어떤 문양 같죠? 그 문양에 신비로운 문양 위에다가 금색으로 이걸 또 아,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요술이 나오는 선명한 색깔을 표현했는데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그림이야. 이거는 그 한번 얼핏 봐서는 별론데 자꾸 보면 그리고 가까이 보면 아름답고 마법을 할 것 같은. 그래서 신비롭고 어떤 일상을 늘 지루한 일상을 사는 게 너무 지겨워. 내 일상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는 아기. 어떤 새로운 모험이나 모험심이 있고 아, 똑같은 인생이 아닌 어떤 나만의 어떤 인생을 살고 싶고 막 이런 모험심 있고 재밌는 걸 추구하는 아기가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.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에 드는 작품이에요. 왜냐면 이런 그 색감이나 안에 그런 질감들이 너무 예뻐요. 모든 질감과 모든 색깔을 거의 사용하고 붓과 스패출러와 제 손가락과 이게 뭐 물 이렇게 뿌리는 거와 모든 걸 다 사용해서 동원된 그림이라 애정이 가는 작품. 마지막에 큐빅으로 또 마무리를 다 해줬어요. 큐빅이라고 하면 안 되지. 크리스탈이지. 크리스탈로 마무리를 해줬어요. 자, 여러분. 요술 같은 인생을 살고 싶은 아기들. 요술램프 가지고 와보세요.